Beauty and Hunt. 어제는 긴 전쟁이 너무나 많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실존하지 않고 옛날에 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이제 이케라가 이케가 가라는 말인 줄 해석이 된다. 하도 많이 들었어. 게임으로 외국어를 비우는 BM 선생입니다. 어서오세요. 게임으로 외국어 배울 수 있어. 어제 문이 열리죠. 그대가 나오죠. 아이구야, 멘트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전투는 졌습니다. 우리가 2만 명을 쓸어버리고 아군이 4천 명밖에 손실이 없었는데도 졌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버그. 아니! 토타로. 이 영상 스킵은 못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볼 동안 이제 귤을 몇 개나 까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스킵 따윈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귤 까먹을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바빠서 귤도 못 까먹고 있어. 아침에 우유 한잔 하고 출근해서 점심 뭐냐 군의 그 식당에서 때우고 퇴근해서 버스로 달려와가 집에 가 귤 까먹으면서 방송하는데 이 양반들이 나의 귤 까먹을 시간을 방해하다니! 아시겠습니까? 이건 신성불가침의 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백을 들고 있다 한들, 부처님 백을 들고 있다 한들, 이건 절대 방해 못하는 저만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 백은 무슨 하나님 백이야! 가자. 이런 미친! 어제 빌어먹을 전투가 또다시 나왔다. 이건 그냥 자동전투 각이다. 왜냐? 다시 보기 싫어. 본백은요? 여러분들이 순자산으로 통장에 100억 이상 있을 때 가능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100분의 1만 뛰면 되는 부분입니다. 승리! 10원 먹을 것을. 어제 괜히 전투 버려가 뭐냐 시간만 날렸지. 오늘은 성육작전 간다. 도쿠가 놈들은 오늘 끝이다! 오늘 내로 도쿠가 놈들을 싸그리 쓸어서 이 역사책에서 없애버리겠어! 오늘 또 열정적으로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BM! 이게 그냥 놀면서 방송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송하는 게 방송이 더 활기찬 것 같아! 아주 훌륭하오. 주말 같은데 보면은 와악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회사 갔다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이제 방송을 하면 뭐가 더 잘 돼. 뭐 할 말이 많아.
아니! 거져라! 이건 뭐냐! Or raid enemy trade routes to keep the income from reaching its wrongful destination. 이건 또 와이판이야. Remember though that attacking trade is an act. 저 미친 반란군 놈이 일어났다. 반란군이야. 안 되겠군. 진압대를 파견하라. 좋아서 진압대를 파견했으니 저 일은 금방 해결될 거야. 다음 스모 대회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병대 어디 갔냐? 뛰어 들어가야지. 이건 뭐야? 없애버려. 아했다. 손님 요즘 반란군이 싱싱합니다. 미친놈들이 요즘 뭐냐 거품을 물어갖고 싱싱하지요. 너무 싱싱해서 문제지. 애들이 난리가 나요 지금. 너무 싱싱해. 이것도 뭐야? 역사 속에서 사라져라. 전군 상륙작전을 준비하라. 이건 뭐야? 이것도 뭐야? 나를 방해하다니. 누구진 모르겠지만 죽여버리겠다. 전말을 잡고 가는게 좋겠지. 가자. 니가 어디 사는 누구지 내 알 바 아니다만 나의 뭐냐 바다에 침범한 죄는 무겁게 받을 것이니. 아 서비스는요? 아따 못 이기겠구만. 오케이 한 100g 더 줄게. 1인당 해가 한 100g 더 드리겠습니다 손님. 아따 손님을 못 이기겠어. 보자 이제 여기만 넘으면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니카오 해군을 작살을 내버리자. 우리는 용맹한 비행국의 함대다. 무엇이 두려운 건가? 아주 적들을 아작을 내버리가서 부대 집결! 군단 집결! 오늘 또 군단을 집결시키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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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봅시다. 차근차근. 아직 뭐네 양성되려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애들이 금방금방 안 뽑히네. 뭐야 척업사를 왜 1톤만에 뽑지?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뭔 놈의 척업사를 왜 1톤만에 뽑을 수 있지? 뭐지? 여기는 3톤이잖아. 여기는 갑사가 1톤인데? 뭐지 이거? 여기는 갑사가 1톤이고 저는 척업사가 1톤이야? 야 어마어마하잖아. 하이빔. 잠깐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갑사가 1턴이라니 미쳤구만. 도대체 무슨 부대를 이끌려고. 자 이끌고 이끌고 보자. 갑사까지 대충 찍을 건 다 찍었다. 이제 정리하자. 아따 여 뭐 난리났다? 군단 집결지에 오신 걸 환영하여 나선이여. 이곳은 비행국의 군단 집결지다. 저쪽에 다케타들이 이제 뭐 거품 물고 저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짓이란 걸 가르쳐주지. 대라! 좋았어! 쉥! 훌륭하군. 자 다음은 뭔가. 바로 옆에 뛰어들어와 저 작살내도 되겠구만. 자 수리를 하고 야영지 재보충률 올리고 저기를 지금 치를 수 없지. 쳐도 되나?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치는 걸로. 가자.
다케타가 뭐냐 본진 안 뺏기겠다고 본진에만 올 투자를 한 덕분에 앞마당은 텅텅 비었네요. 본진에 저게 올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다.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열광을 둔둔둔둔둔둔둔 오늘도 열심히 수방사 불러갖고 저기에다가 대단한 포격을 시작한다. 아주 훌륭한 성이군. 이제 잠시 후면 저 성은 우리 것이 된다. 유럽 성인? 모노도모 모르겠네요. 오프로자 오이에노 신조오니 시다가이 오로카나 마네와 세츠 아노 바카도모노 지곡이키오 테다스케시데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 얼마나 위풍당당한가. 대기와 코메다와라니 토지코메라레타 네즈미노요나 모노 니게바와나이. 한성부에는 수방사를 낼 거라고. 오보레 사세테 야루노자. 다레가 타케다노 타이쇼가 나가이 아이다 와카라나갔다가 하타토 키가 쓰이타 히키이루와 다레데모 이노다 군 전타이가 마. 지금 일본군 뒤르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 조선 장수라면 2개 국어는 기본이지. 조기 교육을 해서 2개 국어는 기본이야. 가만하지 되기를 하자. 스스메! 와가 가메와 에엔니 노코르 하타지를 시워하게요. 이제 곧 일본어를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 포격! 준비! 전구대 매치 끝! 전투 준비 끝! 자, 오늘도 포격 개시! 전 포격수! 포격 배치! 총알 전투 부칫! 화약을 넣는다. 총통을 갈아 끼운다. 자, 뭔가 터졌죠? 뭐가 터진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확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 빰빰 이분들 전부 다 발레니나 빰빰 빰빰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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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백성을 굽어 살피는 세종이요 아니 비엠이요 우리 조선군의 막강한 권세 무너질지어니 대한독립 만세! 자 심지어 쇼군 돌타워는 대포알이 보인다는 거. 오 대포알이군. 그렇지 나는 시간을 멈추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도 배치를 못한다는 게 아쉽구만. 대포알이 날아갑니다. 슈잉 툭. 저 앞에까지 날아갔네요. 슈잉. 대포알 두 개 안녕. 저기에다가 이거 스마일 얼굴 딱 그려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자 어디 맞았을까. 자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충격파가 나오면서 자 이분들은 갑자기 공중무향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자 세 발째 간다. 정근! 싸! 오케이 그러면 중간에 뭐냐 슬로우 모션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대포알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대포알을 천천히 굴러봅시다. 빰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빰. 야 앞에 배치된 아들이 없어서 날아가는 걸 못 봤네. 대충 이렇게 돼요. 으아 다시 나중에 브라사를 쏠 때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자, 대포가 맞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옛날에 저 잠시만 저거 시간 바꾸는 저 단축키도 알았는데 잠시만요. 시간 바꾸는 거 시간을 지배하는 자 보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전투 보자 시간을 올리는 게 오케이 뭔지 알았다. 범범범범 날라오나? 에 몰라. 앞에 뭐가 온다. 슈꽝 효과는 미미했다. 자 간밭은 이제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자고. 언제까지 간만 볼 순 없으니까 아직 슬슬 집어넣자고요. 보자 오늘 어떻게 잡을까. 오늘은 항상 했던 것처럼 뭐냐 갑사 진짜가 잡아야겠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베베로데 언제 지역? 베베로데 2일 후아인가? 베베로데 때 그 폴아웃 나오던데. 베베로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폴아웃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난 폴아웃 예약 구매를 했다고. 아따 많다? 안 본 사이에 더 많아진 것 같지만 그냥 기분 탓으로 빰빰 빠라밤. 대한민국 기준시 11월 11일 12시 오전 12시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폴아웃은 그거는 태평양이잖아. 전마들이 뭐냐 우리가 11일 때 전마들은 9일이라고 태평양 기준시면은 뭐 미국 중심이야. 일단 모르겠어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진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예상대로 지금 뭐냐 미국하고 세이세이가 같이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뒤로 빼라. 뭔 놈의 화살 맞고도 가만히 있냐. 와 전마늘 화살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길다? 이 마늘 사정거리 안될텐데 어떻게 화살 이까지 날아오는거지? 그거 참 신기하네. 맞지요? 범범범범범범 범범 범범범범 뭔가 노래 없나? 아니야 그냥 하자. 범범 범범 바바밤. 이거 봐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뭐 쫙 날아가면 뭐 재밌지 않을까? 응? 어차피 불화살로 전마들을 뭐 녹이 없을 거지만 이제 불화살 비가 내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객이래요. 나쁘지 않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현재 실제 상황 신기전. 이것이 신기전입니다. 불이 동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보이지도 않는 화살 맞고 이제 고생 좀 하면은 니들이 왜 여길 지키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야. 그럼 도망가면 돼. 아주 간단하지. 도망간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쓸린다. 도망가는 걸 추천하지. 조선의 막강한님의 무릎을 꿇을지어니. 오른쪽 성벽 위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아 궁수. 오케이 포격. 저길 날려버려. 종합 배치 종합 배치 쏘세요. 그래 저 정도 맞춰주면 되나. 야 위협 사격밖에 안되잖아. 여기를 맞추라고.
어, 정확하게 여기를 쏴버려 그냥. 어, 1 도망친다, 2 항복한다, 3 어, 위대한 비엠 머리야 비엠 조선의 신화가 된다. 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난 세 가지가 있지. 하지만 곧 날아갈 것 같아. 와, 성벽 튼튼하네. 아니면 뭐 화기가 하향되는 건지 한 방에 안 깨지네. 어, 성벽이 튼튼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맞추긴 한다. 자, 성문 날라갔고, 중간 날라갔고, 자, 이분들은 또, 뭐야, 스카이 콩콩! 이 셔플 춤이라도 좀 뭐냐, 틀어드려야 되나? 셔플! 야, 이분들 비보이 출신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 이분들 아마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웠을 거야. 떨어진 다음에 완벽하게 덤블링으로, 어, 끝을 장식하자. 얼마나 멋져. 얼마나 훌륭한가. 쏴라! 일단 입마들부터. 어, 저절로 아주 그냥 대한독립 만세가 입에 붙을 거야. 어, 그런 계획이다. 와, 달린다! 니들 저기 누구지도 모르고 달리는 건가? 반파잼. 뭐야?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설마 대포가 우리 근처에 떨어졌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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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아직까지 몰라. 야리 도장 사물의 저격. 저격이다! 일단 연막은 쳐놨으니까 우리 화살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거야. 다음! 다음 중앙! 가타나 도장 사무라이 164명 저격! 연막을 쳐놨으니 우리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지 모를 것이다! 막는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그냥 터렛이다. 니들이 막으면 우린 터렛이다. 잠깐, 뭐가 좀 이상한데? 뭐지? 누구한테 맞는 거야? 야들 화살 사냥거리가 여기까지 안 돼, 대체. 도대체 누구한테 때려 맞는 거야, 이거? 가기야. 우와,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이길 것 같앵! 웃기고 있네. 내려쳐라! 야, 오늘은 뭐 렉도 없이 잘 돌아가네? 어, 본체가 오늘 말을 잘 듣는구만. 왔다, 이분들 바쁘다. 오늘은 뭔 렉도 없이 잘 돌아가. 컴퓨터가 죽을락 하나. 무슨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렉도 없어. 어, 이거는 확실히 무언가 이상하다. 어, 컴퓨터가 오늘이 뭔 마지막이라도 되나? 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어, 화살비가 내려와! 아, 야, 지금 뭐냐, 앞에 시야 가린 놈 몇 명 있네. 아, 저기 무슨 머리야, 주무수이 귀여워서 심쿵! 저만은 저기서 화살 맞으면 좀 나올 텐데. 한거리만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을 쏴버려. 우왕! 우왕! 라스트 워! 아! 반가워서 다음 손님. 다음은 누군가?
여기 있군. 이 친구들을 쏜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톡! 범범범범 범범 범범 범범범범 범범 범범 바바범 바바범 대한독립 만세! 늦었어, 총머리야. 대한독립 만세! 어, 대한독립 만세! 아, 으아! 깍! 야! 도망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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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 화살 박히는 거 봐. 아, 거기 맞았어! 으아! 카르마당! 칼은 무슨? 어, 조선의 화살은 백만 불짜리 활! 다음, 인마들. 야, 천천히 보는 것도 재밌네. 어, 상황이 단조로워서 재밌네. 이야, 간다! 야, 빨리 쏴. 그대들이여! 소실 함께! 자, 화살이 날아갑니다. 어, 화살은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인마들, 아, 그거구나. 보충되구나. 어, 화, 뭐냐, 성탑이 올라오려고 했네. 크아. 어, 천천히 죽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군. 좋았어. 빨리 진행. 원래 전투는 일방적인 것이다. 어, 영 좋지 않은.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요. 유튜브에 언제 올라가냐면은 12월 10일 날. 오! 옴니부시! 옴나부시 여군! 그렇지, 여군이라. 아주 훌륭하군. 좋아서 여군을 사냥한다! 역시, 역시 뭔가 불안했던 게 적중했다. 어,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게임을 잘 돌릴 리가 없지. 튕겨섯! 아, 역시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게임을 잘 돌릴 리가 없지. 어, 뭔가 좀 이상하더라. 어, 역시나. 그럼 그렇지. 내가 믿을 놈을 밀어야지. 울렸네, 새마을이 열렸네. 내 흐레. 아, 게임 뭐 다 시키는 거지, 뭐. 뭐 게임 뭐 튕기면 게임 다시 키는 거지 뭐. 뭐 있나? 어, 다시 켜야지. 어, 게임 하다 보면 뭐 튕길 수도 있고 안 튕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요. 자, 리부트 할 동안 조금만 기다립시다. 여러분 추천. 추천과 절차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렇지, 조용히 접근. 가자. 아까 봤으니 스킵. 스킵. 좋았어. 뭐가 문제인가? 아이비엠. 좋았어, 귀찮으니 자동으로 간다. 아주 몇 초 만에 게임이 끝났군. 이제 다케타 아들 몇 군데 남았지? 어, 저쪽에 뒤쪽에 영지 좀 남아. 어, 밑에 이제 다케타 이제 좀 위쪽에 중간에 좀 중요한데 좀 남았고. 사바나도 이제 어, 여 몇 군데면 이제 끝나겠네.
다음 세상에서 만나요네.